시민들은 오늘도 이태원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건진 기자,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군요. 네,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엔 남녀노소, 다양한 국적의 추모객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호주에서 온 노부부는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또 남은 청춘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 미안해하는 추모객, 자녀 손을 잡고 함께 조문에 나선 주부까지 종일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신도 품고 여길 왔어요. 전철 몇 번 갈아타고. 너무 어린 것들이 너무 딱해. 세상도 못 살아가고. 너무 안 됐어, 너무 안 됐어.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래서 조문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하겠다 싶어서 오자고 그래가지고 애 학교에 가서 애 데리고 지금 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는 단순히 지하철역 출입구가 아닌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또 남은 이들끼리는 서로 상처를 보듬는 위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오늘 그곳에 잠시 비가 내리기도 했죠. 네, 앞서 오후 3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국화와 추모 물품이 젖지 않도록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널찍한 비닐로 덮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질 예정이어서 조문하실 분들은 옷 든든히 입고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추모공간에서 SBS 김건진입니다.